무더운 날씨 아무리 물을 마셔도 2% 부족한 것 같은 요즘 자꾸 생각나는 아삭 달콤한 복숭아. 신비 복숭아부터 천도 복숭아, 백도 황도까지 그 종류도 각양각색. 아, 저는 당도가 높은 납작 복숭아를 좋아해요. 당연히 말랑한 물복이야. 저는 딱딱한 복숭아를 즐겨 먹어요. 취향껏 즐기시라. 다양한 품종의 복숭아와 복숭아를 그대로 품은 이색 디저트가 있는 청도. 물복파, 딱복파 다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청도의 한 복숭아 농장. 더운 날씨에도 복숭아 수확이 한창인데요.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 벌그스레한 모습이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그런데 청도 복숭아는 이 중에 어떤 게 맛있어요? 경봉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복숭아가 단단하면서 먹음직스럽고 당도도 좋고. 청도는 일교차가 크고 복숭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갖고 있으며 무봉지로 재배하여 햇빛을 많이 받아서 당도가 높아서 유명합니다. 넓은 땅에서 햇빛 가득 받고 자라 당도가 더 높다는 청도 복숭아. 시기에 따라 다양한 품종을 수확해야 하는 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복숭아를 더 맛있게 키울 수 있어요?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려면 겨울 동안에 퇴비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도록 전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속기를 철저히 해서 한 뼘 간격으로 충분히 간격을 넓혀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스레 키우고 땀 흘려 수확한 복숭아를 한 가득 싣고 이동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복숭아 선별 작업. 예쁘고 맛이 좋은 녀석들만 골라낸다는데요. 맛있는 복숭아는 어떻게 고를까요? 이렇게 예쁘고 선명하고 어두운 색깔 나는 거 말고 요래 밝은 거. 그러면은 안에 보면 아 맛있게 보이거든요. 그래 깎아 놔놓으면은 맛있고 달고 물 안 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복숭아예요. 이런 거 고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엄선된 복숭아만이 손님들에게 갈 기회를 얻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맛부터 봐야겠죠. 맛있나? 맛있나? 청주를 배가지고 냉동실에 이어가 복숭아 어슬처럼 먹고 갈아 먹고 잼 대먹고 가루가 잼 대먹고 빵에도 발라 먹고 여러 용도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복숭아는 따뜻한 식품이라 아주 여름에 속이 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재배한 복숭아는 청도 곳곳으로 출발!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도의 한 카페. 근데 이게 다 무슨 줄이에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기 두 개 주세요. 네. 친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줘서 대구에서 시간 내서 왔습니다. 오늘 복숭아 샌드 사러 왔어요. 복숭아 샌드요? 네,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샌드, 그 정체를 알고 싶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복숭아 샌드가 뭐예요? 아, 복숭아 샌드요? 복숭아 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평범한 과자 같은데 이 속에 복숭아가 있다고요? 저희 복숭아 샌드는 청도에서 유명한 복숭아 잼을 활용해서 만든 수제 버터 샌드 쿠키인데요. 청도 복숭아 하면 복숭아의 여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그 향이 진하고 그 당도가 높은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그 달콤함과 상콤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제로 하나하나 구워내는 정성스러운 쿠키와 청도 복숭아가 만나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복숭아 잼과 버터가 만나 달콤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데 어때요? 아이디어가 기발하죠? 네, 요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샌드쿠키가 제주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샌드쿠키를 고민하다가 복숭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샌드쿠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도의 특색을 담은 간식을 고민하다 복숭아를 떠올렸다는 주인장. 그런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청도 복숭아 샌드. 샌드 쿠키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라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평소에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복숭아로 이렇게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색달랐고 덜 달지 않아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매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수제 복숭아 잼이 들어가서 그런지 덜 달고 식감도 좋고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커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디저트 성공! 또 다른 복숭아 디저트가 있다는 이곳.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눈에 띄는데 남녀노소 입만 모두 사로잡은 다양한 복숭아 디저트들. 네, 복숭아 떡 드레스 하나 주세요. 복숭아 떡 드레스요? 떡 드레스는 프랑스어로 부드럽다는 뜻을 가진 케이크인데요. 아몬드 가루를 많이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시트 위에 청도 복숭아를 사용한 수제잼을 올린 케이크입니다. 국내에는 판매하는 곳이 몇 군데 없다는 떡 드레스. 제대로 된 떡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까지 다녀왔다는 주인장. 그 뜨거운 열정에 푹 익은 시트 위로 하나둘 올라가는 수제 복숭아 잼. 그런데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잘 되는 과일이다 보니까 갈변에 신경 써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디저트의 식감에 따라서 아삭한 신비복숭아를 쓴다던가 부드러운 백도나 황도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 나는 다양한 복숭아를 활용한 이곳의 디저트. 품종이 다양한 만큼 그 종류도 정말 많다는데요. 잘 씻은 복숭아를 먹기 좋게 손질해서 요거트와 함께 올린 복숭아 요거트 소금빵부터 클래식 메뉴 복숭아 타르트, 복숭아로 만든 티와 라떼까지. 이렇게 많은 메뉴를 어떻게 다 개발한 걸까요? 제가 어릴 때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부모님도 과일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부터 과일 활용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게 농가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탐스러운 비주얼에 포크보다 먼저 마중 나온 카메라. 인증샷 남겨준 후 엄마도 한 입, 귀여운 딸도 한 입, 아빠도 크게 한 입. 복숭아는 제가 원래 과일로 깎아서 먹는 것만 먹었었는데 이렇게 디저트 형식으로 먹는 게 참 신선했고 좀 많이 맛있었습니다. 떡드레스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빵도 되게 촉촉하고요. 보기랑 다르게. 아니 잼도 복숭아 향이 진짜 많이 나고요. 달달하고. 딸기 케이크만 먹다가 오늘 복숭아 케이크를 처음 먹어봤는데 복숭아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 또 너무 달지는 않은데 입속에서 또 복숭아 향이 싹 번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복숭아 하나를 통째로 다 맛있게 잘 먹은 느낌입니다. 맛있었습니다.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로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채우고 즐거움과 힐링까지 싹 채우는 이 시간. 앞으로도 맛있는 복숭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청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맛도 최고! 거기도 최고! 청도 복숭아 많이 드세요! 같이 똑같이 청도의 멋과 맛을 그대로 품은 그야말로 복스러운 청도 복숭아. 신선한 제철 복숭아와 이색 복숭아 디저트가 있는 청도에서 올여름 달콤한 복 한 덩이 먹고 가세요.